18세 연하 아내와 재혼 행복한 신혼생활 중, 이게 지금 얘기입니까? 어떻게 보면 제2의 신혼이라고 하는데. 몇 년 되셨어요, 재혼하신 지? 아는 건 한 3년 됐고, 예. 결혼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. 제가 혼인신고 한 건 만 2년 됐습니다. 2년? 진짜 신혼이시네요. 네. 어디서 만나셨어요? 근데 제가 뭐, 대충 아시겠지만, 제처가 고생만 하다 한 15년 동안 거의 반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내라는 게 병원에 있던 어디에 가 있던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술을 더 먹게 됐었어요. 그래서 뭐 골프 치려면 그 비틀비틀 오고 뭐 어느 미모의 아가씨가 그걸 들여다 주고 그래요. 아빠도 꼭대기까지. 그게 참 신통한 사람도 있구나.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봤는데. 알고 봤더니 그 지금 내 아내의 어머님이 마당놀이 1회 때부터 30년간 한 번도 안 빼놓고나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왕땡이야. 그래서 현재로 이제 그 우리 누님빨 되시는 이제 장모님이시지. 얼마나 차이 나세요? 뭐 일부러 뭐 물어보십니까? 뭐 5살 차이 나는데.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우연히 이제 예의를 하게 됐는데, 그 이제 아파트 앞에서. 아파트 앞에서? 예. 윤 선생이 너무 고생하시는데,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. 그 여자가 이렇게 하더라고. 그런데 그때 볼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, 그거 무슨 소리냐. 나이가 너무 어리다. 자기랑은. 그러면 내가 동네에서 맞아 죽을 수가 있다.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요. 보니까 시운이 넘었더라고요. 그렇다면 그 당시는 내가 60대고 50대니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느냐.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. 그러면 한 1년간을 나랑 새겨봐라. 새겨봐가지고 그런 대로 데리고 살만하면 오케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모든 선택권은 내가 자기한테 주겠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처하신 지 얼마 만에? 그 해수로는 3년이고 만 2년 만에. 그러셨어요.